안녕하세요. 경남공익기자 떡손 손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2022 엑스페스타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기간은 2022 11월 8일, 9일 양 이틀에 걸쳐서 하고요. 경남대학교 학내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더가치 플러스도 참여를 했고요. 여기는 학생들이 행사하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부스, 야외에서 들어온 부스들이 진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체험하는 학생들에게 다 사인을 받아서 이제 상품도 받아가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저희 더가치 플러스에서는 취업과 창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취업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업체들을 소개를 간단히 해볼게요. 이거 우리 시티로컬 이사장님이 직접 이거 디자인한 거예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무슨 우리 이사장님과 함께 또 돌산몽 또 축제를 또 계획을 했었잖아요. 이겁니다. 시티로컬 협동조합입니다. 지역의 가치를 주제로 빈집을 갤러리로 만들고 주민들 공동체를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다. 이렇게 됐어요. 압력. 네. 우리 제 친구는요, 이제 너무너무 미인이신데, 이제 그 초상권 때문에 가렸어. 자. 저희는 초상권 눈만 빼는 걸로.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뭐, 압력하고 뭐 이런 거 하면 뭐 선물도 주나요? 네. 오.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정말요? 이렇게 재미나게 뭘 한 것 같아요. 퀴즈라고 해서 여기도 뭔가 재밌는 걸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힙하다 힙해 패션 타투. 와, 여기 뭐 타투를 하는가 봐요. 우와, 타투 너무 잘 됐지.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잠깐 뮤지엄에서 제가 다시 왔습니다. 왜냐면 뮤지엄 얘기도 지금 뭔가 제가 하니까 저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물 두 분, 이거 옷걸이 만든다고? 네, 여러분 이거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김수로와 여기가 허황무예요. 지금 김해 하면은 우리 김해 시민들 다 알잖아요. 가야 하면은 또 우리 금방가야, 철의고장, 김해, 그죠? 우리 대표적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 라이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림보 한번 해봐봐요. 또 잘하시는 분. 그래 진짜. 림보 하신대. 까노 티빙이 지금 탈에서 여기 오세요. 림보. 우와. 나 처음부터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분 없어요. 진짜. 오, 자, 약색. 화이팅. 자, 화이팅. 화이팅! 짠! 우와! 화이팅! 우와! 잘하는데? 다들 허리가 유연해. 자, 넘어간다! 오! 와, 다들 허리가 유연해요. 자, 마지막 친구. 자, 핸드폰 같이 빼고. 자, 화이팅! 유학생들한테 한국에서 대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유학생들한테만 이렇게 뭐 설문조사 이런 거 하는 건 아니죠? 네. 전체적으로 전 재학생들한테 다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어학당 학생들 그리고 대학원생들께도 네. 저희가 상품도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희는 김해 로컬 여행사고요. 네, 김해 로컬 여행사입니다. 가이드 네. 여행하고 있습니다. 네, 가이드 여행. 주로 요즘 잘 나가는 여행 상품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요즘 컨텐츠 위주로 많이 가고 있어가지고 네네.
뭐 1박 2일 상품이라든가 이런 거. 아, 1박 2일. 네, 그 젊이 스테이라고 하는데. 네, 젊이 스테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그거랑 이제 그 안에 같이 이렇게 같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 미스터리 김해라고 있는데. 미스터리 김해. 야외 방탈출. 아, 야외 방탈출, 그게 미스터리 김해로 이름이, 네. 아, 그렇게 또 이렇게 네. 아름답게 미화가 됐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김해를 그냥 역사적인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또 게임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김해도 역사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김해도 한번 알게 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이. 그렇죠. 미스터리 김해. 미스터리 김해. 여러분, 미스터리 김해 한번 이렇게 놀러 오세요. 진짜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인터뷰 토라 치면 나오죠? 네, 나옵니다.